바로 읽은 책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노하우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읽은 책들 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요약해서 어떻게 기록 남기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올렸었던 영상들 중에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있는 영상이 바로 읽은 책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벌써 제가 4, 5년 전에 올린 영상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추가할 것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읽은 책 요약하는 방법 2024년 버전으로 한번 다시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책을 읽잖아요. 요것들을 잘 요약해서 잘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노하우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은 세 스텝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책 읽기 전, 책 읽는 중, 책 읽은 후. 일단 책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몇 년 전 영상에서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바로 요약의 목적과 형태를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음식을 만들 건데 몇 명이랑 먹을 것인가,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짧은 글, 뭐 블로그에 올릴 긴 글, 서점에 한 줄 평에 올릴 아주 짧은 글, 저처럼 동영상을 찍기 위해 구슬로 후기를 남겨야 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독서 기록장을 쓰고 계시다면 그 형태와 분량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을 할 것인지, 어떤 뉘앙스로 요약을 남길 것인지 파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남기려는 글이 책을 소개하는 글인지, 비평하는 글인지, 간단한 감상평인지, 뭐 명문장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종류별로 하고 싶은지, 이걸 미리 정해두시면 좋겠어요. 읽은 책을 요약하고 기록 남기는 거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만 먼저 정해져도 여러분이 조금 길을 찾으시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요약의 목적과 형태, 길이를 정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 책의 장르를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요거를 간과하셨다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에세이와 경제 경영은 장르가 확연히 다르듯이 그 요약법도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세이 리뷰를 쓰려고 하는데 막 소설처럼 줄거리와 플롯을 파악하려고 들거나, 소설이나 시를 읽으려고 하는데 자기계발서를 읽듯이 어떤 정보나 인사이트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뭔가 좀 어그러지는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이 책을 잘 요약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서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그걸 막상 적용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나한테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아마 그 유튜버 분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장르가 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읽는 게 소설이라면 줄거리와 캐릭터, 세계관 위주로 책을 요약해보면 좋겠죠. 만약 에세이라면 그 에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과 그 글들과 나의 접점을 위주로 글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계발이나 경제경영 책을 읽고 계시다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와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위주로 기록을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인문서적이라면 주요 정보, 인사이트,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기억해두고 싶은 배경이나 지식들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겠죠. 장르에 맞는 요약법을 선택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이제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펼치셨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책의 목차와 서문을 꼭 확인하세요. 요거는 제가 어딜 가나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책의 서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서문은 작가가 책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려주는 구간이기도 해요.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다,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적어두시거든요. 이것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생각해 두셔도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목차를 살펴볼게요. 목차는 뼈대랑 같아요. 대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소목차를 보면 내가 그 과정 중에 어떤 지점을 경유해 갈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요약이나 리뷰를 하다가 완전 좀 헷갈린다, 길을 잃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요 목차에다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만 쓰셔도 어느 정도 기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책의 장르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 목차와 서문을 살피는 방법은 인문학 책이나 경제경영, 자기계발서에 특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상대적으로 소설이나 에세이, 시 같은 문학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열심히 표시하세요. 친구한테 빌려온 책이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아니라면 책끝을 접고 줄을 긋고 결표도 치세요. 그리고 단락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이건 특히 좋은 문장이었다. 필사해 보고 싶다. 이런 정보는 내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싶다. 요거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책을 같이 좀 읽어봐야겠다. 하물며 웃기다, 크크크, 슬프다, 유유유 이런 것까지 적어두시면 나중에 찾아보실 때 재미도 있고요. 요 감상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도움도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 보면 제가 옛날부터 읽었던 책이랑 인덱스 되어 있고 책끝 다 접혀 있고 안에 보시면 엄청 줄이랑 동그라미가 많죠. 이것저것 뭐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줄 쳐놓은 것을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컴퓨터로 옮겨 적는 편이에요. 우리가 책을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요약이나 리뷰를 쓰려면 책을 다시 들춰보든지 아니면 책에서 빼낸 기록을 다시 들춰보든지 어쨌든 무언가를 다시 봐야 하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이라면 별도의 메모지를 준비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노트 이것저것 써보다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책에 이렇게 A4용지 한장새거 미리 접어서 껴둬요. 그리고 나중에 책 읽을 때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죠. 요 종이는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을 때 썼던 종이인데 이 책이 목차가 굉장히 많고 주인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좀 적어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부 3편 호색한들이라는 장의 4 챕터에서는 드미트리와 이바노브나가 만난다. 그리고 뭐 어디에 어떤 장에서는 누군가가 죽는다. 누가 도망간다. 누가 등장한다. 이런 거 써놓는 거예요. 그 장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건이나 캐릭터의 입퇴장을 적어놓는 거죠. 요게 나중에 리뷰 쓰고 기억을 끄집어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것만 봐도 대충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종결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약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요렇게만 적어두셔도 요약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작업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책을 잘게 잘게 쪼개보셔야 돼요. 내가 책의 한 장을 요약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일단 책의 한 챕터를 요약해 보세요. 한 챕터도 조금 어려워. 그러면 책의 한 문단을 요약해 보세요. 근데 나 문단도 좀 모르겠어. 하시면 이 문단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 줄을 긋고 그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결국 요 기록들이 모여서 책의 요약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요거를 몇번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각 장이나 챕터를 요약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내가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나 소설 읽는 분들은요. 책 끝에 해설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평론가 분들이나 동료 소설가님들이 써주시는데 이거 반드시 읽으세요. 요거 아주 노다지입니다. 정말 내노라는 전문가 분들이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가가 어떤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느냐, 그것이 어떤 단락에서 드러나느냐까지를 다 정리해 주시거든요. 문학책들 끝에 붙어 있는 해설 꼭 넘기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다 읽었어요. 리뷰를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뭔가 막막해. 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요.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 온라인 서점의 출판사 서평이에요. 우리가 보도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책의 키워드만을 뽑아서 매력 포인트만을 뽑아서 진짜 신경 써서 써주신 글이거든요. 감상평, 요약, 셀링 포인트까지 아주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꼭이 온라인 서점의 출판사 서평을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과 리뷰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출판사 서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다양한 언어와 다채로운 뉘앙스로 리뷰를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북스타그램, 블로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책을 표현하는 타인들의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를 독서 전에 읽게 되면 어떤 관점에 대한 생각이 좀 휩쓸리 거나 스포일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무엇이냐?
아웃풋한다.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시고 아웃풋을 실제로 내지 않으세요. 손에 잡히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블로그를 남기든 인스타그램을 남기든 영상을 찍든 독서 기록장을 남기든 내가 생각한 걸 반드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내놓는 작업을 꼭 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죠. 내가 요약한 내용이 굉장히 거칠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본 경험과 밖으로 내보지 않고 생각만 한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어야 목걸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밖으로 내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방법은 공유하세요. 공개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강제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의 글들이, 리뷰들이 나한테 또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읽어보면서 이제 생각을 또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웃풋 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이제 번외로 제가 책을 요약하고 리뷰할 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던 어떤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줄거리 요약과 이 줄거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채널입니다. 팟캐스트인데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에요. 아쉽게도 지금은 종료가 됐는데 그 이전에 많은 방송들을 아직도 들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 방송이 책 하나를 두고 줄거리를 얘기하고 거기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책과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는데 이거는 뭐 진짜 기깔납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 목차 다 보시면서 이 책은 나도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시면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싹 살아나시면서 아, 이렇게 요약하는구나. 이 책에 이런 정보가 숨어 있었구나.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구나를 싹 한번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팟캐스트 강력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 시리즈를 추천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시리즈냐면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읽어본다 시리즈예요. 작가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각 책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남겨주시거든요. 요거는 때로는 어떤 책을 읽은 후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그 책의 외부적인 것에 대한 어떤 단상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즉, 요약을 남겼다라기보다는 한편한 편이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쓸때 요약으로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강박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책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 난다의 읽어본다 시리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장르별로 책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에세이 코너를 들어가시면 에세이의 소분류로 독서 에세이가 또 따로 나와요. 독서 에세이 분류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많은 에세이가 나오는데 그걸 훑어보시면서 왠지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책을 몇 권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과 리뷰라는 것이 우리 막 학교 다닐 때처럼 누가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공식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춰서 짝짝짝짝 할수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걸 요약해서 어떻게 써먹느냐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다시 끄집어내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것을 배우기에 이 독서 에세이들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 에세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은 책을 잘 요약하는 법, 잘 써먹는 법2024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왠지 계획보다 조금 영상이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이 책을 요약하고 각자의 기록을 남기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